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5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와 교회에 찾아온 고령화 현상 앞에 노년 목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가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콰도르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의 저출생 현상에 따라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소멸에 대한 고심이 깊은데요.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한 목회적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944만 명. 그러나 10년 뒤인 2033년에는 1,426만 명으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생 현상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령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5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령화는 더 심각합니다. 개신교의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15년 20%로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 비율보다 높습니다. 특히 종교별 노년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불교나 천주교의 고령 인구 증가 비율보다 개신교의 증가율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에 찾아온 고령화 현상 앞에 노년 목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교회가 노년 세대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목회적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마지막 노년기는 교회에서 보내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영생으로 초대하는 일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절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노년 목회를 위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노년 프로그램이 복지 차원의 돌봄과 섬김 수준이었다면 노년층 역시 끊임없는 신앙적 교육을 통해서 영적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전인적이어야 되니까 지식뿐 아니라 성경 공부뿐 아니라 삶의 전반을 다루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다수의 집단 활동으로서의 노년 프로그램이 아닌 관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그룹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노년 세대의 자살 사망과 고령층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외롭게 그냥 혼자 뭐 그냥 식사하고 혼자 등산하고 뭐 혼자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교회들이 노년 교구나 노년 교회학교 등 체계를 갖추어 노년 목회에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는 소명의 재발견, 영성,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이라는 6가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3년 단위의 노년 목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와 함께 올해부터 일선 교회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성경 읽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다짐하는 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라인을 통해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신승호 목사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올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신 목사가 개척교회를 결심한 뒤 처음 한 것이 바로 온라인 성경읽기입니다. 예배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성경읽기를 그것도 온라인으로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특정 성경 앱을 통해 서로 각자 위치에서 말씀을 읽은 뒤 나눔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못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청월함 역시 온라인으로 말씀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분량을 읽은 뒤 SNS에 올리면 함께 읽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을 잡아가는 데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거죠. 청월함 성경읽기의 특징은 번역서를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읽어도 되고 새번역이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어도 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성경읽기 모임도 이런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같은 교회 소속이 아니지만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 그냥 획일적으로 이 본문을 무조건 이렇게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관점들을 들을 수 있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겠다고 모인 이들이라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읽는다고 해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카톡 같은 데다 함께 단톡방에서 나누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조금 다른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에 절심하는 게 중요하지. 온라인 성경 읽기는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도 충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자 성경을 읽은 뒤 교회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도록 하면 됩니다. 갈수록 온라인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 온라인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훨씬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간담회에는 철원과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과 군사안보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정부가 군사적 대결보다는 평화적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는 입장문에서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70년이 넘는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력 충돌 방지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제72회기 1차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고 에큐메니칼 기금 조성을 위한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는 회원교단에서 대표 1인씩 파송하며 김종생 총무가 추가로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의회 정기 실행위에서는
지난 17일 별세한 루츠 드레셔 선교사의 생애를 조명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새해된 교회에서 진행된 조찬기도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지역의원들, 경기도 내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설교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체에 불과한 광역도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총 대표 총회장 오범열 목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정의와 자유, 통일의 희망이 한반도에 넘치도록 경기도가 더 많이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에콰도르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에콰도르는 최근 최대 마약 조직 범죄단 우두머리가 교도소에서 탈출하자 조직 범죄를 소탕하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무장 괴한들의 방송국 난입, 폭발물 테러 등 갱단의 동시다발적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도가 절실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이철희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8일 대통령에 의해서 60일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장 괴한들에 의해 발생한 방송국 점거를 비롯한 전국적인 공권력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태는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혼동과 공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자 체포 작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는 듯했지만 1월 17일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아레즈 검사가 교안들에게 공격당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군과 경찰의 체포작전으로 현재까지 2,578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로스 리오스 지역의 바나나 농장에서 지하에 숨겨둔 20톤이 넘는 마약을 적발하는 등 계속해서 테러에 대한 대응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장소나 관공서 등에 대한 공격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에콰도르의 치안이 최근 2, 3년간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에콰도르는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생산된 마약이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고 있는 주요한 경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년에 당국에서 압수한 마약은 약 430톤 2천만 불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7,200여 건의 살인이 발생해서 23년 말에는 남미에서 콜롬비아에 이어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범죄 조직의 유혹에 쉽게 빠져 조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범죄 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영역 다툼뿐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마약 조직과 사법기관 및 정치권의 부패한 결탁이 밝혀지며 검찰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부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범죄 조직들이 전국 교도소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소요를 일으켰고 1월 7일에는 살인과 마약 밀매 등의 죄로 34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던 호세 아돌포 마시아스, 일명 삐또라고 불리는 에콰도르 마약 조직의 수장이 깜쪽같이 탈옥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에 정부가 삐또의 검거를 위해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조직 범죄 단체에 의해 이번 사태와 같이 공권력 및 서민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범죄와 테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콰도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전부 다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도 있고 무기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패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검찰 총장에 대한 살해 위협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폭력배들이 본인들도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큰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사실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군이 동원이 돼서 군과 경찰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노부와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무기를 비롯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범죄 집단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지지와 지원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혼란이 계속되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전 국민적인 지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콰도르의 범죄가 줄어들고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국을 점거해서 체포된 13명 중에 2명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10대 후반,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현재 최악의 실업률을 겪는 국가 중에 하나인 에콰도르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더 이상 청년들이 범죄 집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수 있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깊숙이 뿌리내린 범죄 조직과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부패한 결탁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범죄로부터 깨끗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에콰도르 전역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콰도르 과약길에서 이철희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초교파 다음 세대 성령수련회가 인천 남동구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성은교회 이재훈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안동은 어른 공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선배들의 하시는 모든 사역들 잘 이어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안기총은 앞으로 3.1운동 기념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등 안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구 영광교회에서 교파를 초월한 다음 세대 성령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엔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이 말씀을 전했고 러빔과 웨이홈 등이 참여해 찬양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계승자가 길러줘야 다음 세대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DGB 금융그룹 신우회 DGB 기독선교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삼덕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DGB 기독선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또 직장 복음화와 지역사회 성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선교회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100여 명의 신앙인으로 구성된 DGB 기독선교회 회원들은 매달 한 차례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